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중화 반응 이어서 볼게요. 자, 중화 반응은 뭐라 그랬어? 어떤 반응이 중화 반응이야? 산과 누가 반응했어? 산과 연기가 반응을 함으로써 산과 연기가 반응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뭐와 뭘 만들어? 물과 염을 형성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예시를 하나 봤었는데 예시 어떤 거? 산 중에 HCl과 염 중에서 뭐? NaOH가 만나서 뭘 만들어? H2O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뭘 형성을 했어? NaCl을 형성했다. 이때 H2O 물과 함께 여기 NaCl 뭘 만들어? 염을 만들어줘. 염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중화 반응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화 반응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 내가 비커랑 네 개 그려볼게. 네 개랑 그려볼게. 자, 그러면 이제 염산이 이미 이곳에 들어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NaOH를 넣어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NaOH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맨 처음에 수소이온 두 개에다가 염화이온이 두 개씩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 여기다가 NaOH를 넣어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할까? 여러분 이걸 보면 돼. NaOH를 계속 이제 일정량씩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그림을 넣어줬을 때 이제 반응을 보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NaOH 들어왔잖아. 한 분자씩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Na 하나와 Na 플러스 하나와 OH 마이너스가 이제 하나씩 들어올 테니까 들어와서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OH와 여기는 H가 뭘 만들어? 물. 물을 만들겠죠. 다른 모양으로 표시를 해볼게. 물을 만드니까 H2O를 생성을 할 테고 그러면 여기 수소 하나 줄어들 때 수소는 없어졌지? 없어졌습니다. 하나 없고 H 플러스 하나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요. Cl에 변화 있어 없어? 두 분자 그대로 있고 대신 이 자리에 누가 들어와요? 아까 Na 하나 들어왔잖아. 그쵸? 그러면 Na 플러스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됐죠? 그림 이해돼요? 무슨 그림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여기다가 이제 NaOH를 또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서 Na 양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들어오면 두 번째 그림에서는 여기 있는 Na와, 아 여기 있는 OH와 여기 있는 H가 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씩 또 반응해서 뭘 만들어? 아까 물 분자 하나 있었는데 물 분자 또 하나 더 만들겠죠? 두 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Cl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아까 Na 하나 들어왔었는데 Na가 몇 개 들어와? 두. 하나가 또 들어왔죠. 그러면 Cl 두 개, Na 두 개가 되었네. 그림 좀 안 예쁘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NaOH를 또 넣어줬어. 여기는 굳이 안 넣어도 되겠다. 안 넣어도 되겠네요. Na 플러스와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를 이제 넣어주면 이제 여기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 자, 물 분자 하나 두 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아까 Cl이 하나 있었고 Cl 또 하나가 있었고 Na가 하나 있고 Na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리에 이제 OH가 하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NA가 하나 더 들어왔죠. 그치? 이해돼? 무슨 그림인지? 그러면서 이렇게 이온이 까득까득 차게 되는 거지.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온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이온 몇 개 있어? 네 개 있죠? 여기는? 네 개죠? 네 개요. 물은 분자니까 이온 아니잖아? 여긴 몇 개? 네 개. 네 개? 요 시점에서 이미 이제 수소이온이나 수산이온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 액성은 뭐겠어? 여기 액성 뭐예요, 지금 이 상태는? 여기 액성 뭐야? 액성, 액성. 여기 성질이 뭐냐고? 아따. 산이에요, 연기예요? 이거 지금 산이야, 연기야? 산이죠, 산. 어? 산성이다, 라는 거지. 얘는? 얘도 산이죠. 산성입니다. 얘는? 수소이온이나 수산이온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뭐겠어? 중성일 테고. 여기는 봤더니 지금 뭐가 있어? OH가 있죠. 그럼 얘는 뭐겠어? 염기성이다, 라는 거지. 이렇게 산성 용액에다가 계속 염기성 물질을 넣어줌으로써 지금 액성을 엿드리고 있어. 산성에서 중성으로, 그리고 염기성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림이죠.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응? 그럼 이제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표현을 해보자면 제가 늘 제일 중성이 돼요. 여기? 네. 여기 지금 수소이온이나 수산이온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수소이온이 있어야 산이고 수산이온이 있어야 염기인데 둘 다 없으면 뭐겠어? 중성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지금 이거는 이온수, 이온수이고 여기는 뭘 나타낼까요? NaOH의 양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NaOH 계속 넣어준 거니까. 그럼 최초에 있었던 이제 몇 가지 이온들을 표현을 해볼게요. 봤더니 지금 수소부터 한번 보자, 수소. 자, 노란색 수소이온의 양이라고 해볼게요. 노란색을 수소이온의 양이라고 해보고 NaOH 양이니까 지금 몇 번 들어갔어? 세 번 들어갔으니까 하나, 둘, 너무 좁다. 이니까 여기다고 여기다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총 NaOH 세 번 들어왔으니까 그럼 첫 번째 그림에서 수소이온이 몇 개 있었어? 두 개 있었죠? 두 개. 두 개. 자, 1, 2,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 수소이온 몇 개 있었어요? 두 개 있었어, 두 개. 그럼 출발점은 여기야. 근데 NaOH가 한 번 들어왔을 때는 수소이온의 양이 어떻게 됐어요? NaOH 양이 한 번 들어올 때는 수소이온의 양이 어떻게 됐어? 하나 줄어들었지. 창이야, 눈을 뜨거라. 어? 한 번 들어오니까 수소이온이 처음에 두 개였는데 한 개가 됐잖아. 그쵸? 그럼 두 개에서 지금 얼마가 된 거야?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한 개로 줄었고 그 다음에 NaOH가 한 번 더 들어오니까 수소이온의 양이 어떻게 됐어? 또 줄었어. 또 줄어들었죠. 수소이온이 사라져 버렸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지금 수소이온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 지금 이러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지, 수소이온 같은 경우는. 그쵸? 그 다음에 CL 볼게요, CL. CL-입니다. CL-는 처음에 몇 개 있었어? 두 개 있었죠? 이온수 두 개 있었죠? NaOH가 더 들어왔을 때는 CL의 양 변화 있어 없어? 없지. 없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일정량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라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파란색 이거는 Na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그럼 처음에는 Na 양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없었죠. 근데 하나 들어오니까 Na 양이 하나가 생겼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오니까 두 개가 생겼고, 그 다음에 세 개 들어오니까 또 하나 생겼네. NA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마지막 네 번째 빨간색 OH의 양인데, OH의 양인데, 자 OH 하나 들어왔을 때 OH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 없어? 수소와 반응해서 물 분자를 생성을 했잖아. 그런데 처음에는 없었고, 언제까지 없어요? 두 번째 들어올 때까지 없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증가했지. 증가했죠. 이렇게 증가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이온의 움직임을 살펴봤더니, 움직임을 살펴봤더니, 자 실제로 양의 변화가 있는 거는 뭐가 뭐야? 여기. 자 여기 보면은 뭐 수소 이온의 양과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양만 지금 변화가 있죠. 얘는 점점 줄어들어서 없어져 버렸고, 얘는 없다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이제 CL 같은 경우는 처음 양 그대로 유지가 됐고, NA 같은 경우는 어때? 들어오는 양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잖아. 여기 NA고,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CL이고, NA 플러스 CL 많이 쓰고, 빨간색이 뭐야? OH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가 H 플러스죠. 이렇게 됐잖아요? 그치? 어? 지금 요 화학 반응에서 지금 실제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건 누구야? 실제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건 뭐야? 수소 이온과 수산 이온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지. NA랑 CL은 지금 반응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딱히 지금 반응 안 하고 있는 이온 상태는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쵸? 어? 그런 거잖아요? 어?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뭘로 표시하냐면, 이거 화학 반응식에서 뭘 얘기하느냐, 알짜 이온 반응식으로 살펴보자면, 알짜 이온 반응 살펴보면 누구랑 누가 수소 이온과 누가 만나서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뭘 만든다? 물을 생성한다 라고 하는 알짜 이온 방식으로 우리가 그려, 그러니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구경꾼 이온은 누구야? 이 식에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간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애들 누구예요? 여기서 이온 수의 변화 없는 거 CL 마이너스 그리고 NA 플러스죠. 그쵸? 어? 요 두 개가 뭐가 된다? 구경꾼 이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짜 이온이 뭔지, 구경꾼 이온이 뭔지 이거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하나 볼게요. 또 하나 볼게. 자, 보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온이 몇 개야? 네 개죠. 두 번째도 이온이 네 개죠. 그러다가 이온이 몇 개가 됐어? 네 개가 됐다가 염기성이 되면서 이온 수가 어떻게 돼? 많아지죠.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자면 여기 처음에 있었던 용액의 양, 처음에 있었던 용액의 양에서 NaOH 계속 들어오더라도 총 이온 수는 지금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던 상태에서 액성 여기서 어디로? 산성에서 중성을 지나 염기성으로 바뀌게 돼요. 중성을 지나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이온수의 양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어? 그치? 여기가 지금 이온이 4개 있으니까 4N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4N, 여기는 얼마? 4N, 여기는 4N이죠. 그치? 그러다 이제 몇 개가 됐어? 6N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 NaOH를 또 넣어주면 그게 얼마가 될까? 여기 지금 2개, 2N 들어오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8N으로 늘어나겠지.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에요. 어? 이온수만 보죠. 이온수만. 응?
왜 죽어갑니까? 어? 왜 죽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액성이 바뀌면서 이온수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지. 그치? 어? 요게 되게 중요해요. 이온수가 증가하니까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될까? 전류의 세기 또한 세지겠지.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어. 자, 얘가 드롬에 따라서 지금 부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처음에 얼마가 있었냐면 10ml가 있었다고 쳐요. 10ml가 있었다고 쳐. 그때 NaOH를 5ml씩 넣어준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5ml. 자, 이렇게 넣어준다고 해봐요. 그럼 여긴 지금 10ml지? 어? 여긴 10ml잖아. 맞다. 10ml잖아요. 응? 10ml인데 여기는 얼마겠어? 5ml 더 들어왔으니까 15ml가 되죠. 여기는 20이 되겠지. 어? 여기는 25ml가 되겠죠. 이렇게 계속 쭉 꾸준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한번 따져보자. 단위 부피당 이온수. 여기는 지금 아까 10ml에 이온수 몇 개 있었어? 4N만큼 있었잖아. 그치? 여기는 얼마예요? 15ml에 지금 4N이 있는 거죠. 어? 그치? 여기는 20ml에 얼마가 있는 거야? 4N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기는 25ml에 얼마가 있어? 6N이 있는 거죠. 어? 그쵸. 요거를 좀 더 기상에 편하게 바꿔볼게. 10ml가 아니라 단위 부피를 5ml로 한번 잡아볼게. 5ml로. 여기 2죠. 5ml 잡으면 여기 2이지, 2. 여기는 3이죠. 여기는 4. 여기는 얼마예요? 5죠, 5. 그쵸. 이게 대 무슨 말인지? 단위 부피를 5ml 잡아주는 거야. 여긴 얼마가 돼? 2. 5ml당 2N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고, 여기 5ml가 얼마 있어? 1.5N 있는 거지. 어? 그쵸. 여기는 1N 있죠? 여기는 5분의 6이니까 얼마 있는 거야? 1.2N이겠지. 여기 8N일 때는 얼마겠어? 6분의 8N이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4잖아. 어? 3분의 4N. 그러니까 3분의 4N이 되겠지. 그러니까 자, 점점 단위 면적당 이온수가 줄어드니까 전류의 세계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전류의 세계는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온수가 적으니까 단위 부피다. 그쵸? 어제 내가 중화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뭐뭐뭐 중화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 있다 그랬는데 뭐뭐 있었어? 중화반응을 확인하는 방법이 세 가지 뭐뭐 있어요? 첫 번째 지시압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 뭐 있었어? 뭐가 있었어요? 두 번째. 지시압 변화가 이제 pH에 대한 변화인 거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어? 중화열 있었잖아, 중화열. 어? 중화열 있었잖아요. 중화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을 한다고. 이제 계속 얘기해주며. 자, 마지막 세 번째 뭐 있었어? 전류의 세계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응? 자, 그래서 자, 어떻게 되느냐, 지시압 변화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중화점에 도달하면 지시학이 색이 변하지. 그러니까 지시학 변화는 곧 색변화지, 색변화. 색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중화열은 언제가 제일 높아요? 중화점. 요 시점에 도달했을 때가 제일 온도가 높은 거야. 온도가 제일 높은 시기. 하, 중화, 열. 열, 그러니까, 열량이 제일 높은 곳이 공부가 된, 중화점이 되는 거라고. 중화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지시학의 색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중화열을 이용해서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뭐가 되냐면, 그때가 바로 중화점이 되는 거야. 중성이 되는 지점.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가장 어떨 때? 낮을 때. 이때가 곧 뭐가 되느냐? 요 시점이 뭐가 되냐면 중화점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 중화점에 도달을 하더라. 이해하겠어요? 응? 창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봐봐. 단위 면, 단위 부피당 지금 어때? 이온수 여기가 제일 적잖아. 그럼 전류를 흐르게 해주면 이때가 전류가 제일 가장 낮게 흐르겠지. 전류가 흐르는 양이 제일 적을 거 아니야. 부피가 넓은데, 그러니까 공간은 넓은데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이온수가 적으니까. 그러다 다시 어떻게 돼? 이제 중화점을 지나게 되면 다시 이온수가, 단위면당 이온수가 증가하죠, 지금. 증가하는 수순으로 가게 돼. 1.2, 그 다음에 3분의 4, 이렇게 증가하겠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가장 낮은 쪽이 뭐가 되는 거야? 그때가 중화점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BTV가 넣어주면, 이때는 BTV가 색깔이 뭐야? 노랑. 두 번째도 노랑이겠지. 그러다 무슨 색으로 바뀌겠어? 중성일 때는 BTV가 무슨 색이야? 그렇지, 초록색. 그 다음에 여기서 할 때 뭘로 바뀌어? 푸른색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색깔이 변화 나타나는 곳이 곧 뭐라고? 색깔이 나타나는 곳이 뭐라고? 이때가 중화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리고 또한 화학 반응을 보자면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돼? 지금 이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을 생성을 하죠.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열이 발생을 해요. 왜? 에너지를, 그러니까 합체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열을 방출을 하거든.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 두 개 만나면 발열 반응이 돼요. 그럼 여기는 지금 한 분자만 만들어지니까 발열 반응이 어떻게 돼? 처음에 온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온도가 있으면 여기 온도가 낮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 여기서 좀 증가할 거야. 그러다가 중화점에 이런 물 분자 두 개 만들어줘. 훨씬 증가했다가 이제 여기는 NaOH 처음 온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떨어지겠지. 응? 그럼 온도가 높아졌다가 다시 감소하겠죠. 어느 시점? 그러면 온도가 제일 높은 시점이 곧 뭐가 되는 거야? 중화점이 되겠지. 알겠어요? 다 알겠나요?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먹어. 이거? 네. 10ml 있잖아. 그러니까 단위 면적, 단위 부피를 5ml로 본 거야. 그러니까 5ml를 1로 본 거라고, 1로. 그럼 10ml니까 2일 거 아니야. 여기는 15니까 3이고, 여기 20이니까 4고, 25니까 5고, 30이니까 6이고. 이해돼? 좀 더 계산이 편하게 바꿔준 거야, 단위를. N은 이온수예요. 그렇죠. N은 이온수. 왜 이온 많아요? 그럼 뭘 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류인데, 전류. 전류의 세기를 보기 위해서 이온만 봤지. 분자는 어차피 상관이 없어요. 전류를 흘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온 수만 보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에 온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온도가 제일 높아지는 지점. 그리고 다시 낮아지니까 중화점에서 제일 온도가 많이 발생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지시학 변화, 색 변화 나타나면 중화점에 도달을 했구나. 두 번째, 온도 변화,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인 거다. 중화점이구나. 마지막으로 전류 세기가 가장 낮은 곳이 중화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알겠어?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는 게 이게 중화반응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산염기는 다 뭐냐면 이 이온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온수의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어야 돼. 산화환원 반응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산화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금속이 N몰이 섭취를 됐는데 그때 B라는 게 금속으로 들어왔다가 양이온으로 갔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보다 B가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는 거 하나. 예를 들어 N몰이 들어왔는데 2N몰이 나갔어. 그 얘기는 산화수는 A에 비해 B가 더 2분의 1만큼 작다. N이 만약 B가 만약에 1가 양이온이면 1가면 A는 2가가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풀면서 같이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중화반응 이해하겠어요? 어? 어렵진 않죠, 중화반응? 어렵습니까? 아, 요 세 개는 간단한 거니까. 우리가 이제 중화점을 찾아주는 게 핵심적인 거라, 여러분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본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냥 알겠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화반응을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많은 거 있죠? 벌에 쏘이면 뭐 발라줘? 민간요법 중에 뭐가 있어? 오줌 발라줘라 이런 얘기지. 민간요법 중에. 어? 왜 발라주냐고요? 벌의 독침에는 무슨 성분이냐면 폼산이라고 산성 물질이 들어있어. 요거 때문에 우리가 쓰라리고 아픈 거야. 오줌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약간의 암모니아가 들어있거든. 뭐가 일어나고 있어? 폼산과 암모니아 간의 중화반응이 일어나서 독이 저하가 되는 거지. 이런 중화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는 신김치에다가 김치가 되게 신맛이 강해. 그럼 뭐 넣어줘? 석회과를 뿌려주는 거야. 조개 껍데기를 부셔가지고 넣어줘. 조개 껍데기에는 무슨 성분이 있어? 탄산칼슘 있죠? 그럼 이 탄산칼슘을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었지? 수산화칼슘이라고 하는 염기성 물질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럼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또한 생선을 잡았는데 비린내가 심해. 이거는 염기성 물질이 발생을 해서 이게 비린내가 나는 거야. 레몬즙. 그렇지. 레몬즙을 뿌려줌으로써 중화반응을 일으키는 거야. 근데 아닌 게 하나가 있어. 하수구에 예를 들어서 뭘 넣어줘? 뭘 넣어줘? 하수구 세척제 같은 걸 넣어주잖아. 그럼 이거는 중화반응에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아니에요. 뭐냐면 하수구 세척제는 강염기야, 강염기. 하수구에 있는 단백질, 머리카락 같은 걸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뭐야 그 표정은? 중화반응에 해당 안 되는 거 하나 예를 들어준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토양화된 산성비, 그러니까 산성비가 내려가고 토양이 산성화되면 뭘 뿌려줘? 생석회라 그래가지고 허염 가루 있어. 탄산칼슘으로 돼. CaO나 CaCO3를 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중화반응이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중화반응을 우리 실생활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체크를 해 두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이러한 중화반응 지금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 지금 다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다 뭐에서? 수용액 속에서 일어나고 있죠? 어? 수용액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뭐 이렇게 기체, 뭐 공기 중에 막 일어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 어? 다 수용액이란 말이야. 왜 수용액에서 중화반응 계속 우리는 보고 있지? 왜 수용액에서 우리는 이 중화반응을 보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산과 염기를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어?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어놓는 게 산이었고 수용액에서 수산이온을 내어놓는 게 염기였다라고 했단 말이야. 어? 그쵸? 네. 이게 뭐라고? 산과 염기의 정의라고. 근데 이 정의를 누가 내렸느냐? 누가 내렸느냐? 아르헨스라는 사람이 내렸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가서 이 산과 연기의 확장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연기의 확장. 산과 연기의 확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이제 산과 연기의 확장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산과 연기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건 누구냐? 아레니우스, 아레니우스. 아레니우스. 이 아레니우스는 뭐에 의해서? 수용에 의해서. 수용에 의해서 뭐와 뭐?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양에 따라서 이걸로 뭘 나눴어? 의 양을 이용해서 뭘 나눴어? 산과 연기를 구분을 했단 말이야. 이걸 구분을 했어요. 응? 이렇게 했어. 근데 아레니우스식의 문제는 뭐냐면 아레니우스식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보다 뭐가 있냐면 수액이 아니면 산과 연기를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산과 연기를 구분을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산연기 구분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 산과 연기를 정의를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했느냐? 그 다음 등장을 한 건 한계 도구야, 한계. 첫 번째 한계. 첫 번째 한계. 수용액이 아니면 수용액이 아닌 경우 구분이 못 그건 못하는 게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이 수소 이온의 존재인데 수소 이온의 존재 이 수소 이온이 실제로 수소 이온이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봐 수소 어떻게 생겼어? 수소 어떻게 생겼어? 수소 원자 생각해보면 요 모양이죠 네. 이거잖아 그럼 실제로 수소 이온을 떠올려 그럼 뭔 얘기라는 거야? 양성자가 둥둥 떠다닌다는 얘기야 지금 양성자가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이게 뭔가 되게 웃긴 상황이거든. 실제로는 이 수소 이온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물에 수소 이온이 하나 더 붙음으로써, 수소 원자에 붙음으로써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형태로 실제로는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소 이온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정리를 하기도 애매했던 거지. 그러니까 수소 이온이라고 정의하기가 어려웠던 거야. 요게 아레니우스의 한계였어. 그래서 요 한계를 넘어서보자. 두 번째로 나타난 게 뭐냐? 브렌스테그와. 브렌스테그와. 로우리. 의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브렌스테드와 로우리의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브렌스테드와 로우리는 어떻게 산과 연기를 구분을 했느냐? 어떻게 산과 연기 구분을 했느냐? 이 수소 이온 있죠. 이 수소 이온의 이동을 이용해서 이거의 이동을 이용해서 산과 연기를 정의를 했는데 산과 정리했는데. 산소, 아니, 이 수소 이온을 주는 쪽. 주는 쪽은 뭐가 되고? 산이 되고. 받는 쪽은 뭐가 되고? 연기가 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주는 쪽이 산, 받는 쪽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 하나 들어볼게. 자, HCl 있습니다. 염화 수소를 뭐랑 섞을 거냐면 물과 섞을 거야. 물과 섞으면 뭐가 돼? 어떻게 나뉘어져요? Cl-. Cl-. 이게 이제 수액 상태에 뭐가 들어가요? 그리고 또 수소 이온이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래서 H3O+라고 하는
얘는 AQ. 이런 상태로 가는 거야. 이 형태로 가요. 그럼 이때 보자. 여기 염화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를 어떻게 했어? 보니까 Cl- 가면서 어떻게 했어? 염화 수소를, 아니 수소 이온을 줘버렸지. 그쵸? 그럼 이쪽은 주는 쪽이다. 주는 쪽. 주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브렌스테드와 로울의 정의를 하자면 뭐가 되는 거지? 여기는 산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어?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 물 같은 경우는 봤더니 수소이온을 받았잖아. 수소이온을 받았죠. 그럼 이쪽은 뭐가 되는 거야? 받는 쪽이 되는 거지. 안쪽. 그럼 뭐가 돼요? 이쪽은 염기가 되는 거야. 이 브렌스의 로울이 정리는 아레니스의 정리에 대해서 훨씬, 여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물질을 산과 염기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훨씬 더 많은 물질이 이렇게 정의될 수 있도록 해줬어. 근데 문제점은 다른 데서 발견이 됐는데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다음 식으로 설명을 해줄게. 그 다음 식으로 설명하자면 또 뭐가 있냐면 NH3 있죠. 암모니아 있잖아. 이 암모니아와 누가 반응하느냐? 물이 반응을 합니다. 물이 반응하면서 뭘 만들어? NH4 플러스라고 하는 암모늄 이온과 OH-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을 형성하는 요 식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자, 봐봐. 암모니아, 암모늄 이온. 수소 이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어? 물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 네. 물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받았으니까 암모니아는 뭐예요? 염기지. 이쪽은 염기가 되죠. 여기는 물은 어떻게 됐어? 수소를, 수소 이온을 줬죠. 그치? 네. 그럼 이쪽은 산이 되지.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 봐봐. 아까 여기서 물은 뭐였어? 염기였지. 그쵸? 아까에서 물은 염기였잖아. 근데 여기는 물이 뭐가 됐어? 산이 됐죠. 응? 그러네. 아까 여기서는 염기였는데 이쪽은 산이야. 하나의 물질이 어떨 때 산도 됐다가 어떨 때는 염기도 됐다가 뭐가 등장을 하느냐? 뭐가 등장하느냐? 바로 양쪽성 물질이 등장해버려. 양쪽성 물질이 등장해버려. 어떨 때는 산도 됐다가 어떨 때 염기도 됐다가 이렇게 정리가 돼버리는 거지. 양쪽성 물질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어떨 때는 염기, 어떨 때는 산. 그러니까 이런 게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물질들 중에서도 이런 게 다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브렌스 롤리 정리는 한계가 뭐냐면, 한계점이 뭐냐면 이러한 양쪽성 물질이 등장한다는 게 한계가 나타나는 거지. 거기에 비해서 아레니우스 정리는 한번 산이면 끝까지 산이고 한번 염기면 끝까지 염기예요. 그러니까 양쪽 물질이 등장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산과 염기의 정리를 뭘로 하는 거야? 아레니우스의 식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산, 질산, 황산, 아세트산, 탄산. 다 그냥 산이잖아. 뭐 수산나트륨, 수산칼슘, 뭐 수산리튬, 수산마그네슘, 수산알루미늄 이런 거 다 뭐예요? 다 염기잖아. 응? 이런 식으로 아레니우스의 정리는 딱딱 맞아떨어진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용액 안에서만 구분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이드로늄 이온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대로 제시를 하지 못했던 게 한계가 있는 거고 브렌스드 로울의 정리는 거기에 비해서 이 수소 이온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더 포괄적으로 정리를 할 수는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 반해 이러한 양쪽성 물질이 등장을 함으로써 산과 염기를 명확하게 구분치지는 못했다. 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정리를 하고자. 정리를 하고자. 우리 화학에서 큰 업적을 이루신, 큰 업적을 이루신 한 분이 등장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위대하신 우리 수령님은 아니고 누구예요? 로울이었네요. 로울이. 로울이었네요. 로울. 로울이가 등장합니다. 로울이. 아니 미안해 미안해. 로울이가 아니라 로울이. 로울이 저기 있죠? 루이스. 루이스. 루이스 하면 뭐가 떠올라? 전자점식.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가 왜 전자점식이 유명해졌냐면, 왜 루이스의 전자점식이 유명해졌냐면, 이 루이스의 전자점식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 그러니까 입자들 간의 결합을 설명해서 본다라, 옥택심 아주 강한 입자들의 결합을 설명해서 본다라, 이 전자점식을 이용해서 산과 연기를 끝장내버린 거야. 루이스는 뭘 가지고 정리를 했느냐? 전자쌍을 가지고. 전자쌍을 이용을 해서 산과 연기를 정리했는데, 전자쌍을 받는 쪽. 쪽과 주는 쪽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전자쌍을 받는 쪽이 뭐가 되느냐? 연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는 쪽은 우리가 산이라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받는 쪽은 연기, 주는 쪽은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던 요거 있죠? 브레인스테드 로우리의 정리에 의한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HCl과 누가 만났느냐? H2O가 만났어. 이렇게 만나죠.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Cl-와 H3O 플러스라는 이런 물질을 만들게 되잖아요. 하이드로늄 이온과 염화 이온을 생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보면은 자, 요거를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돼? 이런 그림이지. 이런 그림이죠. 비공유 산성 두 개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HCl 어떻게 돼 있어? 요런 모양이죠? 요거잖아요, 요거. 요 모양이잖아요. 응? 그때 이제 보면은 Cl-는 어떻게 돼 있고? Cl-는 전자를 8개 채우면서 얘가 뭐가 됐어요?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잖아. 응? 이렇게 띄잖아요. 마이너스를 띄게 되었고. 얘한테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어떤 모양이냐? O가 하나 있고, H 있는 상태. 극고, 이 상태죠. 용화에 있는 거야. 응? 여기서 지금 수소이온, H 플러스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수소이온이 누구한테 전자쌍을 받아? 전자쌍을 지금 주고 있는, 제공하고 있는 쪽은 누구야? HCl. 얘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잖아. 뭘 제공해요? 전자쌍을. 요 비공유 전자쌍을 누구한테, 수소 이온한테 제공을 함으로써 어떻게 결합을 만들어내죠? 응? 배위 결합을 형성을 하잖아요. 배위가 형성하면서 어떻게 됐어? 그럼 지금 여기에서 전자쌍을 주는 쪽이 누구였어? 여기서 전자쌍 주는 쪽이 누구야? 전자쌍 주는 쪽이 누구야? 얘가 줬잖아, 얘가. 그쵸? 얘가 주잖아. 받는 쪽이 누구야? 수소 이온이 받았죠. 응? 수소 이온이 받았잖아. 그럼 이때 이 수소 이온 H 플러스가 뭐가 되는 거고, 요게 산, 그리고 제공하는 요쪽이 뭐가 되는 거야? 염기로 정의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응? 또 하나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산화환원에서, 그 3단원에서 우리가 배위결합을 배울 때, 배위결합 배울 때 등장했던 물질이 뭐가 있었지? BF3랑 NH3 있었죠? 기억나요? BF3랑 NH3? 얘는 옥택규칙 만족하지 않았었잖아. BF3. 그쵸? B 있고 F였는데
얘는 누구랑 만났어? HHH 만났잖아요. 그쵸? 이때 NH3가 BF3에 대해서 뭘 줬어? 전자상을 공유한테 뭘 만들었어? B 요거 요 물질 생성을 했었잖아요. 기억나? 기억나요? 응? 이거 있었잖아요, 이거. 네. 응? 그럼 이때 전자상을 주는 쪽이 누구야? 암모니아가 좋지. 네. 그럼 주는 쪽이 여기가 뭐가 되고, 염기가 되고, 이쪽이 뭐가 되는 거야? 산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뭘로 설명해? 이것도 뭘로 설명할 수 있어? 산과 염기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까지. 그래서 루이스가 여기까지 정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그 집합으로 얘기하자면 아레니우스의 정리와 아레니우스 정리가 이렇게 되고 아레니우스 정리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브랜세드 로울이 정리라고 하자면 브로즈 프로 이렇게 되는데 요걸 이제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루이스 산과 염기를 정의하자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산과 염기는 확장이 적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해 안 되거나 어려운 거 있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거죠. 아레니우스는 산과 염기를 정리하는 게 뭐였어? 뭘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어놓는 건 산, 수산 이온을 내어놓는 건 염기였고, 브랜세드 로울이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에서 수소 이온을 주는 쪽이 뭐야? 수소 이온을 주는 쪽이 뭐예요? 산. 수소 이온을 받는 쪽이 뭐가 되는 거야? 염기. 루이스는 뭘 가지고? 전자상을 가지고 정리했는데 전자상을 주는 쪽이 뭐? 염기 받는 쪽이 으로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어? 모든 걸 다 클리어 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앞으로는 좀 정리하면 해야겠습니다.